그럼 지금부터 2021안전골든비 경상부터 어린이 키주셔 성주 예선 우리 친구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 성주 친구들 다 같이 소리 질러 <laughs> 그렇죠. 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깜짝깜짝 놀랄 수 있도록 이렇게 소리도 지르면서 스트레스도 날리면서 오늘 문제풀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행사의 주관사인 우리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님께서 우리 친구들에서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영상으로 준비해 주셨거든요. 우리 영상으로 한국선 사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북일보가 2014년 세월호를 계기로 시작된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가 올해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게도 계속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이야기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전골든벨에 참석하신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 행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연말 왕중왕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국선 사장님께도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성주 친구들은 액션들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이제 문제 풀이가 진행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잘 들어주시면 문제 풀이한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문제는요, 전문 출제위원회를 통해서 1900여 개의 문제가 경불부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계재가 되었고, 오늘 접속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전에 충분한 선행학습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객관식과 주관식 총 5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0문제 풀면서 총 11명의 예선 통과자를 뽑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 우리 수상자도 뽑을 예정이니까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50문제가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승패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난이도의 문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심한 문제로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50문제 이전에 우리 친구들이 실수해서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탈락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폐자 보할전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답을 작성해 주시잖아요. 주관식 문제가 있고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식은 반드시 숫자로만 써 주시면 되고 주관식은 예쁜 글씨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죠? 금지막하고 시원시원한 글씨로 써 주셔야 돼요. 글씨가 너무 이상하겠으면 오답 처리가 될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을 작성 와서 제가 정답판 들어 주세요라는 신호에 맞춰서 정답을 탁 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정답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발표해 드립니다. 그러면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계속 정답판을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만 정답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맞춘 친구들 계속 정답을 들고 계셨다가 정답을 다 확인한 후에 제가 정답판 내려주세요 하면 그때 정답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정답판을 빨리 내리거나 정답을 지우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답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가차없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실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미리 내리거나 그죠 지우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도 옆에 친구들이 정답을 혹시나 궁금해서 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개도 절대 좌우로 돌리시면 안 돼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혹시나 접속이 빨리, 그죠? 접속이, 인터넷 접속이 상태가 안 좋아서 접속이 끊기게 되면 신속하게 재접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접속이 너무나 오래 끊겨 있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빼놓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으니까 접속은 끊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을 계속 켜 두시기를 강곡히강곡히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삼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그럼 주관식 문제를 한번 드릴 테니까 이 문제 정답을 들고 내리는 모습들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정답을 보여줄 때는 항상 화면 가운데에 여러분의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멋있게 쫙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성주 친구들이니까 성주를 또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먹거리 그리고 특산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생산량의 한70% 뭐80% 거의 뭐다 책임진다고 할수 있죠. 지금은 약간 제철이 살짝 좀 지난 것 같겠지만 아직까지도 나와요. 자, 덩굴과 식물로서 1년생 식물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고, 과육도 있고, 아주 맛있는 그런 열매죠. 성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맛있는 대표적인 특산품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관식입니다. 글씨 크기도 시원시원하게 써 주셔야 되고요. 맞춤법도 보기 때문에 예쁘게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성주를 대표할 수 있는 노란색 맛있는 열매 무엇인지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자, 정답을 들어서 항상 정답이 화면 가운데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쭉쭉쭉쭉 내밀어 주세요. 어 우리 성주 친구들이 모든 친구들이 쭉 봅시다. 참외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정답은요. 정답 발표하고 맞춘 친구들 계속 정답판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내리시면 안 돼요. 정답은 성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맛있는 열매 바로 참외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어, 어 아연아 내리면 안 돼. 아연아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탈락이라고. 자, 그 시간 맞는지 틀렸는지 현장에 있는 감독관님이 다들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 확인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정답한 성화는 아직까지 들고 있어야 돼. 시우나 들고 있어야 돼. 수인아 들고 있어야 돼. 내려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정답판을 들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 하는 겁니다. 제가 정답판 내려주세요 하기 전에 미리 내리거나 지웠던 친구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탈락이에요. 현장에 있는 감독관님이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잘할 수 있다 이해가 되었다 하는 친구들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오케이 사 잘할 수 있다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하는 친구들 오케이 사인 가은이는 오케이 사인 안 주는 거야 오케이 이제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정정당당하게 오늘 문제풀이 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선서식을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선서 하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오른손 들면서 큰 목소리로 선서 해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선서문을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선서! 바로 목소리가 안 들려. 더큰 목소리로 선서! 해줘야지. 다시 한번 더. 선서! 나는 2021 안전골든벨 경상부터 어린이 퀴즈쇼 성주 예선 참가자로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선서합니다 바로 다같이 박수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넘어서 다같이 소리 질러 목소리 안들린다 소리 질러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좀이게 웃으면서 짜증 내지 말고 웃으면서 즐기면서 오늘 문제 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다지면서 양손 불끈지고 당기면서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파이팅 시작 파이팅 한번 더 시작 파이팅 좋았어. 자 그럼 이제 폭격적인 문제 풀이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떻게 객관식은 번호만 적는 거야. 번호만 적어 주시고 주관식은 예쁜 글씨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성주 예선 대방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다음 중 놀이 기구 탑승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은 1번 임산부, 2번 노소약자, 3번 음주자, 4번 청소년 자, 객관식은 번호만 쓰시면 돼요. 번호로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놀이 기구 탑승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임산부, 노소약자, 음주자, 청소년.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한 들어 주세요. 정답을 쭉 들어서 어떻게 정답은 항상 화면 가득 보일 수 있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친구가 4번을 작성을 해 주셨고 한 명의 친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역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정답만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정답은요 바로 4번 청소년 되겠습니다. 자 맞춘 친구들은 들고 계시면 돼요. 자 정답판을 그쪽 계속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문제 없이 쭉 진행이 될수 있어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 나갑니다. 자 코로나 19 예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다. 2번.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에는 손을 씻어 준다. 3번.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손을 씻어 준다. 4번.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목소리> 정뭐이 코시대가 시작된 지가 거의 1년 반 가까이 되가고 있습니다. 예방법 우리 친구들 잘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방법으로 틀린 거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한 들어 주세요. 정답은 항상 화면 가운데 나올시대로 쭉들으시고 아하. 코르 시대가 시작된 지 코로나 시국에 이 팬데믹 시대가 시작된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답이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1번, 3번, 4번도 보이고 있어요. 과연 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발표를 해 드리면 맞춘 친구들은 들고 있는 거예요. 틀린 친구만 내리시면 됩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당연히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겠죠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돼요 찬우야 <laughs> 내려도 돼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됩니다 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틀고 건데 친구들, 맞춘 친구들은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 31번 맞췄었잖아 맞춘 거 아니야? 1번 쓴거 아니야? 예, 31번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31번, 자, 제대로 체크해 주셔요 큰일 납니다. 자, 정답 맞춘 친구들은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돼요. 그렇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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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어,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몇 명의 친구들이 이제 탈락이 되고 있는데, 어, 탈락됐다고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예은아, 화면을 왜 꺼두고 있지, 그지? <laughs> 이렇게 혹시나 탈락되더라도 화면 끄면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 감독관님이 보면서 틀렸던 친구들 중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정답판 들고 내리고 문제풀이하는 친구들이 정답과 상관없이 모범 학생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화면 끄면 안 돼. 그리고 탈락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 정답판 들고 내리는 연습들을 계속 해주세요. 일부에서 예선 통과자를 뽑는 것이 아니에요. 2부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1부에는 아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풀이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더라도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황사방지용 마스크나 방역용 마스크 사용 시 올바른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마스크는 매번 세탁하여 사용한다. 2번 마스크 착용 후 마스크의 겉면은 만져도 된다. 3번 마스크 안쪽이 오염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4번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하여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한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정답판. 왜 호성이는 문제풀이 안할 거야. 그리고 재현이도 문제풀이 안할 거야. 계속해서 틀렸더라도 정답판 들고 내린다고 했잖아요. 호성이도 빨리 정답 들어보세요. 그리고 재현이도 정답판 들어보시고.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부했는지 보는 거 아닙니까? 자, 호성아 정답 한번 들어봐. 이제 그만할 거야. 아니란 말이야. 호성아 정답 들어보라고. 써 보라고 호성아 제발 좀 부탁할게. 호성아. 다른 친구들 팔 아프단 말이야. 호성아! 선남초등학교 6학년 15번 권호성 친구 정답을 제발 좀 들어봐 주세요. 자. 아, 고집 있는 친구입니다. 자, 이제 정답 발표해 드리면 똑같이 정답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맞춘 친구들은 그대로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안 돼. 시훈이 탈락되겠습니다. 3번 시훈이 탈락 정답 고쳤기 때문에 지우고 빨리 내리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탈락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번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 정답판 미리 내리거나 지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시온이 같이 정답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지우거나 그리고 정답판을 빨리 내린 친구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룰이잖아요. 그죠? 우리, 저희 안전골든벨이 시작한 지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오프 라인에서도 진행을 할 때도 똑같이 정답을, 정답판을 미리 내리거나, 어, 정답을 지우게 되면 부정행위로 바로 탈락을 시켜요. 온라인에서 똑같습니다. 룰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네 번째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중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홍수, 2번 태풍, 3번 붕괴, 4번 가뭄. 자,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이 아닌 보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홍수, 태풍, 붕괴, 가뭄.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 한 들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도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한번쭉 들어봐 주세요. 그죠? 자, 정답 발표해 드리면, 자, 맞춘 친구는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됩니다. 맞춘 친구들은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자연 현상으로는 재난이 아닌 것은 바로 3번 붕괴 되겠습니다. 3번 붕괴였어요. 붕괴. 자, 맞춘 친구들은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틀린 친구들만 오답 처리됩니다. 자, 이제 정답한 내려 주세요. 벌써 한 3분의 1가량이 탈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다음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어.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딱 11명만 살아남고 모든 친구들이 싹 탈락된다고 해서 그 11명이 예선통과가 되어서 중결승전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야. 1부 때 어, 예선통과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2부 때 뽑는 걸 가요. 2부 때 뽑으니까 1부 때는 워밍업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문제풀이 집중하면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그리고 우리 26번 성환이는 어, 화면을 살짝 우리 친구들 얼굴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좀할수 있어. 화면 조정이 가능하나? 카메라를 살짝만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았어요. 성환이, 오케이, 땡큐. 항상 우리 친구들 얼굴이, 어,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얼굴과 어깨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카메라를 끄면 안 돼. 우리 친구들 카메라 벌써 지금 또 4번 친구 누구야? 4번, 호겸이 카메라 끈것 같은데 카메라 끄면 안 돼요. 우리 성주초등학교 6학년 김호겸, 빨리 카메라 켜주세요. 끄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접속이 끊기더라도 다시 빨리 재접속을 해 주셔야 됐고 탈락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범 학생도 뽑기 때문에 절대 카메라 끄면 안 돼. 화장실 갈 때도 계속 카메라는 켜 두는 거야. 컴퓨터를 계속 켜 두는 거라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어두운 밤에 길을 갈때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밝은색의 옷을 입는다. 2번 반사제가 달린 가방이나 손목 반사제 등을 차고 다닌다. 3번 좁은 길에 차와 마주치면 일단 멈추고 길의 가장자리에 서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4번 빨리 다니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다. 아, 또 성주 하면은 또 자전거 로도또 유명하기 때문에 어또 자전거 보기가 있긴 한데 어두운 밤에 길을 갈때 올바르지 못한 보기가 있어요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수륜초 학교 예은이 화면 켜 주시고요. 끄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호겸이는 뭔지 안풀 거야. 어, 호겸이도 정답이 한번 들어 보세요. 4번 성주초등학교 김호겸 친구도 정답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자,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빨리 다니기 위해서 밤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건 올바르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아, 성주가 또 자전거로도 또 유명하기 때문에 밤에도 막타는거 다닐 수 있는데 위험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7번 서음이 탈락되겠습니다. 27번 아 세롬이 탈락. 어쩔 수 없이 정답한 내리고 정답을 지웠기 때문에 가차 없이 탈락됩니다. 자, 우리 17번 친구도 탈락이 됐고요. 자, 이제 정답한 내려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성환이는 정답 틀때 항상 정답이 화면 가운데에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정답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납치 유괴 등 범죄 행위와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형태의 단속 장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거울. 이번 CCTV 3번 반사경, 4번 망원경. 자, 이제 저곳에 우리 폐쇄로 이렇게 텔레비전 형태로 해서 단서 장비가 딱 달려 있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자, 정답을 쭉 들어봐주세요. 자, 정답 한번 들어봐주세요.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2번 CCTV 되겠습니다. 자, 맞춘 친구들 그대로 들고 있고요.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탈락된 친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맞춘 친구들 계속 들고 있어야 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빨리 내리는 습관을 하면 뒤쪽에는 저희들이 안 봐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내려주시면 돼요. 지금 1부 때는 정답판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계속 정답판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는 과정들입니다. 2부 때는 용납해드리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7번째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준비 운동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팔, 다리에서 시작하여 몸통 부위로 실시한다. 2번 한 부위가 아닌 전신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3번 주 운동보다 높은 강도로 실시한다. 4번 주 운동과 관련된 부위에 맞게 다양하게 실시한다. 뭐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축구를 하던 수영을 하던 어떤 운동 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이 준비 운동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보기가 있어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자, 정답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43번 다에는 오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드는 속도가 너무 늦었어요. 오답 처리하고요. 정답 발표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주운동반호는좀 약한 강도로 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자, 정답이 이제 조금 다이 같은 경우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저희들이 바로 구령에 맞춰서 적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늦잖아. 늦는 부분들, 그리고 약간 좀 액션들이 오버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관님이나 제가 봤을 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가차없이 탈락시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7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어, 몇 문제만 더 풀고 폐자부활전 진행할게요 12번 문제까지만 풀고 폐자부활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을 해주시면서 계속 문제풀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 나갑니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바닥에 설치한 울퉁불퉁한 블록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점자 블록 2번 사각 블록 3번 경계석, 4번 횡단보도. 길을 가시면서 길바닥에 울퉁불퉁한 블록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그런 블록인데, 그 블록 이름이 뭔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 한들로 주세요. 자. 어, 대부분의 친구들이 1번 찍어 주셨네요 <laughs> 예, 다행는 이제 문제 안풀 거야. 마음상했어. 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야. 채원이도 정답 한번 들어봐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발표되겠습니다. 이 블록은요. 안전 유도 블록 또는 점자 블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안전 유도 블록 또는 점자 블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답한 내려 주세요. 어, 잘하고 있어요. 어, 우리 친구도 공부 많이 한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중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외출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고르게 발라 줍니다. 2번. 하루에 한번 이상 바르면 안 된다. 3번. 눈 주변을 피해서 발라야 한다. 4번. 집에 돌아오면 깨끗이 씻어서 닦아내야 한다. 자, 우리 시구들도 피부에 참 관심이 많은 나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한지로 넘어왔고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어떻게 얼굴이 좀 타는 걸 막기 위해서 그죠? 어, 선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그죠?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선크림 바르는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면 돼요. n cream, sun cream, sun cream, sun c r e a 아하, 장바에 좀 나뉘고 있습니다. 선크림 어떻게 받는지, 그죠?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그죠? 사용법 묻고 있는데요, 올바르지 않은 보기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어, 하루에 한번 이상 바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은요. 계속 덧발라주는 거예요. 땀에 씻겨 나가면 그 위에 덧발라주고 그리고 또 덧발라줘서 어떻게 보면 그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덧발라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어, 피부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아기 피부. 어, 지금부터 잘 관리해야 돼. <laughs> 그래서 여름이, 특히 이 여름에 놀러 나갈 때도 항상 자외선 차단제 바르세요. 그런데 어,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저씨 같은 얼굴이 돼요. 끔찍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네요. 세 문제 후에는 바로 폐자부활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집 밖에서 우리 지진을 느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손이나 가방 등 드는 것으로 일단 머리를 보호한다. 2번. 자동 판매기 옆에는 서 있지 않는다. 3번. 대문 기둥이나 담에 기대어 몸을 지탱한다. 4번. 빌딩이나 건물에서 간판 유리창 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한다. 저 대한민국도 더 이상 이제 지진에 있어 가지고 안전한 곳이 아니죠. 코로나 어 포항에서 뭐 5.7, 5.6 지진도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도 많이 입었었고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분명히 지진 대피 훈련들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야외에 그렇죠? 어, 집 밖에서 지진을 느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 올바르지 않는 보기가 있어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을 쭉 보여주세요. 자, 2번과 3번, 4번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정답은요.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어, 우리 대문 기둥이나 담에 기내면 어떻게 안 돼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는 대문이나 기둥에 깔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야외에 있을 땐 넓은 공터로 대피하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한 내려 주세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열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문제만 풀고 바로 폐자 발전 갑니다. 열한 번째 문제는요. 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르들 바로 그 장르 주관식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주관식 주관식은 어떻게 어, 지원이는 아주 좋아하면서 박수까지 치고 있어요 예쁜 글씨로 써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주관식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주관식 문제 드립니다 자 인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현상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인체에 전류 가 걸려서 충격을 입거나 우리 상처를 입는 그런 현상 뭐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액션으로 좀 표현하자면 음, 이런 느낌이죠. 음, 이런 느낌이에요. 음, 이런 느낌이라고 말해야 될것 같아요. 자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 모르면 모른다고 적는 게 맞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적는 게 우리 친구들 다한 거예요. 나연이도 들어봐 주세요. 못 적었다 라도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자, 정답은요. 어 전상 감전 누전 피해 다양한 답들이 나온대요. 전기 충격. 정답은 뭐라고 음 했잖아요. <laughs> 바로 감전 되겠습니다. 감전. 음, 감전 됐어. 그죠? 이런 거죠. 감전 되겠습니다. 자, 글씨도 저희들이 다볼 거니까 맞춘 친구들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우진이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서 글씨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어, 감전에서 생각보다 꼭꽤 많은 탈락자가 나왔고, 마지막 폐자발전 직전에 한 문제만 더 풀어 보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주관식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시작할 때 우리 소방안전 우리 안전교육 영상 보셨잖아요. 그죠? 이 영상만 잘 지켜 봤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로 준비했어요. 12번째 주관식 문제 드릴게요. 자, 다음은 올바른 소화기 사용 방법입니다.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 주시면 돼요. 1번. 소화기를 들어요. 2번. 땡땡땡을 뽑아요. 3번. 호스를 불길 쪽으로 향하게 하고 손과 손잡이를 힘껏 쥐어요. 자, 갈로에 들어갈 말 땡땡땡 자 땡땡땡이라고 힌트 드렸잖아요 세 글자라는 거죠, 그죠 어, 우리 안전교육 영상에서 충분히 나왔어요. 방법 소화기 사용 방법이 나왔었는데 소화기를 들고 땡땡땡을 뽑고 그리고 호스를 잡고 좀불길향해서쫙 그렇죠? 어, 쏘면 돼요. 시간 5초 드립니다. 오, 사, 삼, 이, 일.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친구들 안전핀이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정답은 안전핀 되겠습니다 안전핀 맞춘 친구들 계속 들고 있어야 돼자 이제 정답판 내려 주세요 자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친구들 몇 명인가 봅시다. 13명의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잘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우리 범진이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7번 우리 가은이 생존 10번 지원이 11번 예원이 13번 미정이 22번 아연이 30번 재현이와 31번 상희 33번 예빈이 35번 준석이 36번 보미 그리고. 38번 우진이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풀이 잘해서 생존하고 있는 우리 13명의 친구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12명의 친구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아유 잘하고 있어요. 박수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아마 2부 때 더욱더 저희들이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친구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너무나 검은 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블랙아웃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살아서 이부 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찬스 패자부활전을 한번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박수 함성 있어야지 문제가 좀 쉽게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패자부활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laughs> 야,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환하게 불이 들어왔죠. 환하게 불이 들어왔으니까 이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환하게 켜진 상태에서 이불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폐자발전 문제를 잘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생존하고 있던 12명의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도 폐자발전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어, 당연히 그 친구들은 통과겠지만 어, 12명의 친구들도 컨디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폐자발전 문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어,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을 좀더표현리기 위해서 <laughs> OX 문제 준비했습니다. 동그라미 아니면 X. 반반이죠. 50대 50 확률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도 드릴 테니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제 힌트를 듣고 문제풀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패자부활전 이 문제를 풀어야지 2부로 넘어갈 수 있고 2부에서 11명의 예선통과자 중교생장 가는 친구들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금, 은, 동 이렇게 4명의 친구 수상자들 장학금 받을 친구들까지도 뽑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문제는 풀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생각하시고 패자부활전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뜨거운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려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X 자 뜨거운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려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되겠습니다 아좀 헷갈리죠 그죠 아, 좀 헷갈려할 수 있어요 그 어, 그러면 지금부터 결정적 힌트를 드릴 거예요. 힌트를 드릴 테니까 잘 듣고 가세요. 어, 뜨거운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려면 바로 냉장고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아니야. 뜨거운 음식을 어, 바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한 소금 어, 한 소금 어떻게 보면 일단 식혀서 냉장고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X를 적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죠. 조금 더 극적으로 한번 드릴까 요 힌트. 자 뜨거운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려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 아니다. 좀 식혔었는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X를 적는 거야.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었지. 어 차갑게 보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X X X를 적는 거라고. 자 시간 어, 충분히 좋습니다. 5초 드릴게요. 오. 4321 정답 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 판 들어주세요. 자, 모든 친구들이 x 를 적어 주셨거든요. 자, 정답은 바로 바로 미정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줄게. 미정아, 잘 생각을 해봐. 미정이만 정답판 내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생각할 수 있는 시야가 될게요. 빨리 생각해봐. 가끔씩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자, 미정이 빨리 정답 들어봐. 뭐라고 적었어? O 아니면 X인데. 그렇지, 그렇지. 자, 정답 발표합니다. 맞춘 친구들은 계속 정답판 들고 계시고요.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시우나 정답 제대로 들고 있어야지. 얼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정답만 제대로 보여주세요. 나연이야. 항상 정답하는 가운데. 뜨거운 음식은요. 한번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복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X. X. 어, 내리면 안 돼. 들고 있어야 된다고. 승준아 선민아, 들고 있어야 된다고. 들고 있어야지. 들고 있어야지. 자, 이제. 정답 한, 내려, 주세요! 오케이. 아, 오늘도 어렵게 어렵게 다시 한번더한곰음기를 넣어서 미정이는 아저씨가 거의 살려준 거랑 마찬가지야. 어,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한 소끔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맞다.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일반 상식 하나씩 얻어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전원 생존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문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 망의 2부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콩, 두부, 소고기,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식이섬유. 2번. 단백질. 3번. 비타민. 4번. 당류. 콩, 두부, 소고기,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 그 중에 좀 많이 더 많이 들어 있는 영양소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당류 중에서 선택하세요. 번호로만 쓰시면 돼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정답은 항상 화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쫙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범인이, 37번 범인이 정답을 살짝만 더 위로 들어봐 주세요.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오케이. 자, 모든 친구들이 2번을 적어 주셨네요 정답은요, 바로 2번. 단백질입니다.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자, 들고 계셔야 됩니다. 내리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정답 판 내려 주세요. 오케이, okay. 자, 어 스타트가 아주 깔끔합니다. 이제 모든 친구들이 정답을 맞춰서 이제 계속해서 한번 문제를 풀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겠 혹시나 도중에 탈락이 되더라도 계속 정답 문제 풀이 같이 하시면서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상식들도 익히고 그리고 또 모범 학생으로 선발돼서 모바일 기프트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어린이들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게 만들고 척추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의자. 2번 자전거. 3번 책가방. 4번 스케이트보드. 네. 자, 우리 친구들의 허리 통증을 허소하게 만들고 심하면 척추 부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의자, 자전거, 책가방, 스케이트보드 중에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 항상 잘 보일 수 있도록 가운데로 쭉 들어주시고 어, 준찬이는 글씨를 뒤집어서 쓰시면 안 돼요. 경고 드립니다. 19번. 준찬이 원래 쓰던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준찬이 경고 하나. 정답 발표해 드립니다. 정답은 바로 3번 책가방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들고 계세요. 얘나 내리면 안 돼. 들고 있어야 돼. 들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정답판 내려 주세요. 자, 준찬이도 이제 글씨 쓸 때는 똑바로 쓰시면 돼. 뒤집어서 안 써도 돼. 알겠지. 준찬이는 경고하나야. 다른 친구들도 조심하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나갑니다. 자 가정에서 많이 볼수 있는 약품의 잘못된 보관법은 무엇일까요. 1번 손에 닿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는다. 2번 여름에는 알약도 냉장고에 넣는다. 3번. 안약은 사용 후 용기뚜껑을 소독해야 한다. 4번. 약 보관 상자에는 습기 제거제를 넣는다. 자, 잘못된 보관법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한 들어 주세요. 자주 들어봐 주시고요. 자 호경미는 일 번을 선택하셨고 가은이는 삼 번, 다른 친구들은 이 번. 자 정답은요 바로 이번 되겠습니다. 자이번 맞춘 친구들은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됩니다. 하하. 사십일 번도 탈락, 선민이도 탈락. 어쩔 수 없어요. 42편 선미도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 지우고 돌리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laughs> 자, 틀렸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본인 실수야. 본인 실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접속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미, 그저 화면 끄지 마시고요. 계속 켜두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드립니다. 자, 어린이 보호 구역 지장과 관계 없는 시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유치원, 2번 초등학교, 3번 백인 이상의 보육 시설, 4번 고등학교. 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우리 스쿨존 지정과 관계없는 시설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 그리고 고등학교.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아, 아 답들이 다 니고 있어요. 3번과 4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3번은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이고요. 4번은 고등학교인데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요. 바로 4번 고등학교 되겠습니다. 4번 고등학교야. 아, 왜냐하면 현주도 지금 경고야. 정답한 내렸자 들었잖아요. 경고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춘 친구들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 보육 시설을 헷갈려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보육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등학교는 청소년이잖아. 청소년. 자, 그리 준찬이 정답 제대로 들고 있고. 오케이. 자, 이제 정답판 내려 주세요. 나연이 위험해 정답 빨리 내리고 있는 거야. 자, 몇 명의 친구도 정답 좀 빨리 내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 문제. 갈수록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 나갑니다. 자, 불 그러니까 연소에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연료 열, 산소 2번, 연료 열, 이산화탄소 3번, 연료 열, 탄소 4번, 열, 산소, 질소 자, 불 불이 나는, 그죠? 연소를 하는 3요소에 해당하는 보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 판 들어주세요. 자, 불의 3 요소에 대해서 묻고 있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범인이 정답 제대로 들어주세요. 항상 정답은 항상 여러분들 화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자, 1, 2, 3, 4번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불, 그러니까 불은. 가연물 그러니까 연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점화원, 점화원 열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료, 열, 산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어요. 1번. 자, 맞추 친구들은 정답한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탈락이 되고 있어요. 불이 계속해서 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집중해, 집중. 이제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약간 헷갈려 할수 있는 문제. 지금부터 드릴게요. 이 상식적으로, 어, 아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문제. 주관식으로 한번 요번에 갑니다 주관식으로 갑니다 주관식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뭐 50대 50 아주 쉬운 주관식으로 갈 겁니다 18번 2부 첫 번째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자 코피가 날 때요 고개를 들어야 할까요? 숙여야 할까요? 뭐 든다 숙인다 뭐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피가 날때 고개를 들어야 할까요? 숙여야 할까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는지 숙이는지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자, 봅시다. 쭉. 모든 친구들이 숙여야 한다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코피가 나면요, 고개를 들고 되면 어떻게 합니까? 코피가 역류해서 기도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코피는 날면 숙여서 코피가 날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정답은 숙인다 되겠습니다. 자, 숙인다, 숙여야 한다, 숙인다는 표현들 하면 되겠죠. 모든 친구들이 맞춰 주시네요. 정답판 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코피만 하면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이렇게 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못하면 이렇게 코피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이어지는 문제 이제 계속해서 풉니다. 주관식 문제, 어, 준비되어 있어요. 어, 어, 연속으로 주관식 문제가 그러니까 두 문제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고비를 잘 넘기게 된다면 아마 중교 성정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번째 문제. 주관식이니까 예쁜 글씨로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문제 나갑니다. 자, 유치원, 학교, 보육 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는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좀 전에 어, 한몇 문제 전에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주관식으로 짜잔 변실이 되어있는데 우리 친구 들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영어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국어 한국어로 쓰셔도 돼요. 그런데 두개다 썼는데 어느 것 하나 맞춤법이 잘못됐거나 스펠링이 잘못됐거나 그러면 오답 처리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여러분들 완벽한 하나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정답판 들어 주세요. 자,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역 스쿨존 스쿨존 그리고 예빈이는 접속이 끊긴 건가요? 33번 예빈이 접속이 끊긴 것 같은데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3번 예보, 아, 예빈이 확인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스쿨존이라고 적은 친구들이 있고 아, 그래서 33번 살아났다. 어린이 아, 예빈이 예빈이가 사라졌어요. 33번 예빈이 33번 예빈이 33번 예빈이 어디 있어요? 자 기다려봐요 우리 어, 대가초등학교 예빈이가 현재 접속이 끊겼기 때문에 정답판을 계속 일단 들고 있어야 되는 체력들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절대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내리시면 안 돼요 절대 내리시면 안 돼요 자 33번 예빈이가 돌아왔어요 정답 발표해드립니다 정답은요. 영어로 써달라고 했는데. <laughs> 어, 좋아요. 괜찮아요. 정답은 어린이 보호 구역 또는 스쿨존 되겠습니다. <laughs> 스쿨존도 어, 한글로 스쿨존 쓴거 인정해 드릴게요.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영어로 부탁을 했는데 어 내리면 안 된다고 호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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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영아. 어, 어. 그안 아, 지웠지 다행이야 큰일 날 뻔했어 이번에 봐준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 주세요 호영이 위험했어 그리고 호영이 글씨 다음부터 좀더 예쁘겠어 스쿨 존인지 스쿨 졸인지 애매했단 말이야 글씨를 완벽하게 똑바로 써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laughs> 20번 문제 제가 봤을 때 주관식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맞추면 음90% 정도는 예선 통과가 될것 같아요. 변곡점이야. 어, 별로 따지면 별한 4개? 4개짜리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수인이는 마스크 조금 더 코까지 올려 쓰고. 오케이.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집중해 주시고. 글씨 예쁘게. 반드시 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식품의 제조 과정 또는 식품 가공 및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또는 이 외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식품의 제조 과정 또는 식품 가공 및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또는 이외의 방법으로 식품에 넣는 물질 뭐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어, 집중해서 예쁜 글씨로 잘써 주셔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시간은 5초밖에 드릴 수 없어요. 오사삼 모르면 모른다고 적는 게 우리 친구들 다 오니까 모르겠어요. 라고 적어도 돼요. 2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쭉 들어봐 주세요. 다양한 <laughs> 답 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어, 아황산염, 소금, 침, 어, 침도 넣는 거예요. 침. 침윤, 식품, 방부제, 이산화탄소, 식품첨가제, 식품첨가물, 물음표. 자, 일단 정답을 발표를 해 드릴 텐데요. 그러면. 정답은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정답은 저희들이 예상 문제가 경북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1900여 개의 문제가 나갔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퀴즈 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정답과 똑같은 정답만 인정을 할 거예요. 정답은요. 일단 총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가 안된 친구들은 일단 정답판을 내리세요. 자 다섯 글자가 안 되는 친구들은 내리세요. 어 이제 다섯 글자가 꽤 남아 있습니다. 다섯 글자 자 정답은요. 지금 불을 막 끄시면 안 되는데 지금 끄시면 안 되는데 방금 끄던 거자 재치껏 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요 지금 현재 정답은 식품첨가물 되겠습니다. 식품첨가물 되겠습니다. 식품 첨가제 안 돼요. 식품 첨가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명. 오 대단하네. 자 정확하게 식품 첨가물이라고 적어준 친구가 열한 명이 있어요. 정답한 이제. 내려주세요. 자, 11명이 그대로 딱 맞춰졌네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90%별 4개짜리 이 문제에 맞추면 예선통과가 될 거라고 했는데, 예선통과 11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번, 3번, 5번, 6번, 13번, 18번, 29번, 31번, 35번, 38번, 39번은 예선 통과 주인결 승전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성주초등학교 범진이 예선 통과 그리고 성주초등학교 시원이 예선 통과 성주초등학교 승빈이 예선 통과 성주초등학교 수인이 예선 통과 그리고 월항초등학교 우리 미정이 예선 통과 그리고 동원초등학교 재현이 예선 통과 29번 가천초등학교 조영이 예선 통과 31번 대가초등학교 상휘 예선 통과 35번 벽진초등학교 준석이 예선 통과 38번 우리 초전초등학교 우진이 예선 통과 39번 초전초등학교 미정이 예선 통과 그래서 11명 예선 통과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이 친구들은 이제 중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들은 금상, 은상, 동상, 네 명의 수상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이어갑니다. 아시겠죠? 수상자가 나올 때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제 지시를 잘 따라서 문제풀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계속 문제 풀면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중 심근경색의 응급 처치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산소를 많이 흡입해야 하므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2번. 즉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번.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은 풀어 준다. 4번.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자 신근경색후의 응급처치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 들어주세요. 아하, 1번과 2번, 4번으로는 아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답은요,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 6번과 18번 예, 손통과를 축하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9명의 친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9명 중에서 4명 금, 은, 동만 뽑게 됩니다. 이어지는 주관식 문제도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속 60km로 달리던 차가 보행자와 부딪칠 경우 보행자는 몇 미터 높이에서 우리 땅으로 떨어지는 충격을 받는 것과 같을까요? 자 시속 60km로 달리는 차와 보행자가 빡 부딪히는 힘이 몇 미터 높이에서 그저 뚝 떨어지는 거랑 같을지? 충격이 그 정도로 같대요.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랑 같은 충격을 받는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그냥 숫자로만 쓰셔도 다 상관은 없습니다. 어, 힌트 좀 드릴까요? 어, 1미터에서 100미터 사이입니다. <laughs> 1미터에서 100미터 사이예요. 어디서 어디 아니고 정확하게 몇 미터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60km로 딱 부딪히는 힘과 어,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이 같은 거예요. 자, 시간 그 힌트를 드어요 1에서 100m라고 했으니까 100까지 어떻게 힌트를 드렸어요? 어, 100까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오4 3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자, 아, 답들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7 5터에서 떨어지는 충격기인 것과 같다. 아니다, 15m다, 20m다, 6m다, 나뉘어져 있는데요. 정답이 있습니다. 어, 시훈아, 그건 너무 좀 75m는 너무 센것 같아. 그리고 6m는 좀 아닌 것 같고, 정답은요. 60km로 달리는 차와 부딪히는 강도는 15m에서 떨어지는 충격 같아요. 정답은 15m! 습니다. 15m 오, 친구들 수고 하셨고요. 자 이제 남아 있는 친구들은 1번과 13번, 31번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명의 친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이제 생존하고 있는 친구 다섯 명의 친구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다섯 명 중에서 한 명만 탈락되게 되면. 어, 최선 수상권 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수상권에 들 친구들에게 미리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 미리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 수상권에 들면 우리 친구들은 미성년자라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우리 친구들에게 바로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통장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확인서라든지 부모님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미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었으면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어 y 예, o 뭐, k 진이 자신 없어. 어, 장 a y 받을 자신 없어. 오케이. k 내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34번 누구예요? 진욱이 마이크 꺼 주세요. 34번 진욱이 마이크 좀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 있는 친구는 1번 성진 o 그 k a 병진이 성주초등학교 범진이와 13번 우리 원앙초등학교 미정이 그리고 31번 대가초등학교 상유와 35번 벽진초등학교 준석이 준석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38번 초전초등학교 우진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은동이 나오게 됐어요.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자동차의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일번 연석선, 2번 정지선, 삼번 경계선, 사번 구역선. 어,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연석선, 정지선, 경계선, 구역선. 시간 5초 드립니다. 오, 사, 삼. 이일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 답이 일 번과 2 번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정답은요, 자 정답은요 바로 일번 연석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일단 알려드릴게요. 우리 13번 그리고 31번 상희는 방금 문제를 틀렸지만 동상 한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13번과 31번 친구는 동상을 향해서 문제풀이를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범진이 준석이 우진이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동상은 확보가 돼 있어. 금, 은, 동을 가리기 위해서 문제풀이 3명의 친구들을 계속하고 우리 미정이랑 상희는 우리 남아있는 동상 한 자리를 향해서 문제풀이를 계속할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이해가 되고 있다 잘 따라 할수 있다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자 주석이 오케이 손 내리시고 자 이제 바로바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음 중 쓰나미의 전조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땅이 흔들린다 이번 하늘에 이상한 형태의 구름이 생겨난다. 3번 바람이 분다. 4번 바다가 불북을 끓는다 자, 쓰나미 전조 현상.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보중에서 옳지 않은 보기가 있어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발표점 나뉘어지고 있죠. 3번과 4번으로 나는데요 정답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아 미정이 안타깝게 예선 통과 되셨고요 상의는 동상확정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상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상의도 이제 편안하게 쉬면 됩니다 자, 남아 이제 세 친구입니다. 우리 1번, 35번, 38번 친구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제 금 운동을 해서 계속 문제 풀이 이어갑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즐겨 먹는 우유가 있잖아요. 우유가 쉽게 상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합니다. 그렇다면 냉장 보건, 보관 온도는 몇 도일까요? 1번 0도에서 10도, 2번 10도에서 20도. 3번 20도에서 30도 4번 30도에서 40도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유가 상하기 위해서 냉장보관을 하죠 냉장고 냉장고에 보면 냉동고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죠 냉장고에 있는 냉장보관 온도 몇 도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 답이 나녔군요. 범진이는 10도에서 20도, 우리 준석이랑 우진이는 0도에서 10도 이 중에 답이 있는데요. 정답은요. 냉장 온도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냉장고 이제 온도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장이라하면 0도에서 10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정답판 내려 주세요. 자, 우리 범진이는 이제 동상 확정이 되셨어요. 동상 확정 범진이 이제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되겠고 준석이랑 이제 우진이가 금상 아니면 은상을 향해서 문제풀이를 계속 갑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이어갑니다. 자, 공용관련중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정전이 되면 신속히 짐을 챙겨 대피한다. 2번 대피 지시가 있을 경우 유도 등을 따라 대피한다 3번 화재가 발생하면 뿌리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4번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려들지 않도록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한다 자 영화나 영화관이라든지 공영장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보기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두 친구다. 두 친구의 정답이 나뉘어질 때만 승패가 나는데요. 둘다1 번이라고 적으셨는데 정답은 1번 맞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이어지는 문제 주관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사용량이 어, 공급량보다 많아지면 우리 전력망이 작동을 멈추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의 전기를 끌어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전력망에도 문제가 생겨서 도미노처럼 전국이 암흑에 빠져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정답을 다 썼으면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정답 사인 오케이 두 친구 다 적었죠? 그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블랙아웃이라고 두 친구 적어주셨는요 정답은 블랙아웃 맞습니다. 정답한 내려주시고요. 이어지는 문제 주관식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승패니까 주관식으로 한번 쭉 딸려 볼게요. 주관식 승부를 한번 내 봅시다. <laughs> 어, 제가 29번을 읽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 문제도 어차피 주관식인데 어, 이 문제가 왠지 좀 어, 변곡점이 될고 여기서 승패가 좀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아저씨가 좀 느낌이 있잖아요. 좀 전에도 11명을 완벽하게 추이는 문제가 전 문제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문제가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28번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기관 중에서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명을 적어주세요 자 준석이는 써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우진이는 지금 거기를 살짝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모르겠어 모르면 모르겠어요 아니면 무슨 초등학교 화이팅 이런 거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자 정답을 다 작성한 친구는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아 준석이는 다 적었어요 자 우진을 위해서 오초사인 드릴게요 어54321자우진는못 적은 것 같은데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우진이는 못 적었고요 식품 안전까지만 적었어요. 그리고 준석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라고 적었잖아요. 그죠? 이 중에 제가 느낌이 있어요. 이 하루 이틀 진행하는 게, 그리고 몇 년째 진행하다 보니까 느낌이 있는데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다면 정답을 다 완벽하게 적었던 그 친구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1등은 바로 준석이! 자, 정답판 내려주시고, 자, 오늘의 금상은 벽진 초등학교 6학년 노준석 주석 친구, 준석이 손한번 들어주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준석이 너무 너무 담담한 듯한 느낌, 준석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셨던 우리 초중초등학교 우진이는 은상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죠? 제가 느낌이 있잖아요. 딱이 문제에서 승패가 날 거라고 해서, 어, 나버렸는데요. 29번, 영어를 읽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라는 걸 스탭들에게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더. 어, 문제 풀이한다고 고생했던 모든 친구들에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그리고 나연이는 얼굴이 어디 갔어? 나연이. <laughs> 자꾸 가리지 말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수상자들 함께 축하하기 전에 이제 모범 학생도 뽑아야 되고 어,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순수한 뭐 어떻게 보면 나는 예선 통과를 못 했지만 좀 아쉬운데 선물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음악 신나는 음악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평소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여기서 한번 날리는 겁니다 약간 부끄러움은 잠시에요 하지만 선물이 모바일 기프트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쫙쫙 날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춤추는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모바일 기프트권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맞춰서 여러분의 열정이 담긴 댄스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출발합니다, 갑니다! Go, 아, 현주 좋고! 스위미! Yeah.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스톱 오케이 5번 성주초등학교 우리 승빈이에게 일단 모바일 기프트권 선물로 한번 드릴게요. 오케이. 아 승빈이 아마 국악실에서 이렇게 또 함께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더 기회 드면 더욱 더 열정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흔들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열정적인 댄스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음악과 함께 우리 성주 친구들의 댄스 출발합니다. <목소리>

어 어디 마지막 화면이 어디서 잡힌 거야? 아 수륜초등학교로 잡혔네요. 24번 수륜초등학교 현주에게 모바일 기프트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딱 잡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 손에는 결과들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 수상자들 그리고 또 잘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발표하는 시간들이 따뜻한 축하의 박수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범 학생 두 명에게 모바일 기프트권 받을 친구들이죠. 우리 감독관님 뽑아 주시던 우리 두 친구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성주 중앙 초등학교 7번 권가은 친구 모범 학생이 선발되셨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가은에게 모바일 기프트권 선물로 드리고요. 한명더 있습니다. 우리 초전 초등학교 우리 6학년 37번 봄이 보미니 축하드리겠습니다. 봄이도 모범 학생으로 선발이 되셔가지고 37번 봄이도 모바일 기프트권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주를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중결승으로 올라가는 7명의 예선 통과자들 중결승으로 올라가는 7명의 친구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결승 진출자 7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안전골드벨교사부터 어린이 퀴즈 성주 예선 예선 통과자들입니다 성주초등학교 6학년 정수인 성주초등학교 5학년 이시훈 성주초등학교 6학년 황승빈 도원초등학교 6학년 이재현 가천초등학교 5학년 이조영 초전초등학교 6학년 박미정 월랑 초등학교 6학년 김미정 친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장학금까지 함께 받아가실 네 명의 수상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2021 안전골드벨 경사부도 어린이퀴즈 성주예선 동상입니다. 대가 초등학교 6학년 박상휘, 우리 성주초등학교 4학년 김범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은상입니다. 초전초등학교 6학년 이우진 영광의 금상. 벽진 초등학교 1학년, 노진성.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명의 수상자들을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미성년자들 서 제일 장학금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통장 사본이라든지 가족 관계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명의 예선 통과자들 그리고 또그 안에 네 명의 수상자들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우리 안전 골든벨 우리 중결승에 올라간 11명의 친구들 다시 한번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주를 빛낼 수 있도록 중결승전에서도 멋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셨던 44명의 성주 친구들에게도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이제 접종률이 거의 한30% 정도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어 밖에서도 완벽하게 활동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함께 만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었던 우리 안전골드배성주예선을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까 합니다. 우리 함께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면서 마무리 칠게요.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